온화하고 따뜻하게 김치, 치즈. 근데 무슨 관계들인가? 제 남자들이에요. 아이고, 세 명 다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묘한 관계의 네 사람. 봄이야 봄, 어? 봄보라 봄봄봄보 봄보라 봄봄봄. 한물간 동네 건달 입준과 내 눈이 너무 슬퍼서 자기도 슬퍼진답니다. 밀린 월급도 못 받고 공장에서 쫓겨난 정범. 나 예리 씨 가슴 있잖아요, 가슴. 어? 제가 한번 만져봐도 돼요? 어리버리한 척 은큼한 집주인 아들 종빈까지. 세 남자는 동네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예리를 좋아합니다. 예리야, 넌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야? 몸도 정신도 건강한 사람? 그러던 어느 날. 맥주 있어요? 예리의 마음을 흔드는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가자. 예리 씨 너무 이쁘다. 강모 아저씨도 같이 가자. 과연 이들의 로맨스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야, 예리가 좋아! 오늘 소개할 영화는 한 여자를 둘러싼 세 남자의 어리숙한 꿈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 춘몽입니다. 네, 춘몽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었는데 2011년 오직 그대만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선정된 한국 영화라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 흑백 영상이기 때문에 이 춘몽이라는 제목과 더 어울리기도 했어요. 옛날에 꿈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문학적인 만큼 영화 자체의 분위기도 한 편의 시 같았어요.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소 몽환적인 분위기가 제목과 영화가 굉장히 잘 맞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꿈과 현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 한예리라는 배우가 예리라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뭐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제가 사람 만나는 기계예요?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배우의 다른 작품 최악의 하루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최악의 하루가 관계를 나타낸다면 춘몽은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의 문학 작품 같은 춘몽, 지금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할 일 없이 동네를 배회하는 세 남자. 그들의 종착지는 바로 예리가 운영하는 고향 주막입니다. 오셨어요? 아, 예리. 어머. 예리야. 봄이야, 봄. 꽃이네. 이곳은 갈 곳 없는 그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죠. 어? 이거 북간도. 이거 만주 쪽이네, 이거. 어? 야, 책 오래됐다, 이거. 아이고, 우리 예리 저기 중국 고향 생각났구나. 고향을 떠나 마음 둘 곳 없는 예리 또한 세 남자에게 위로받으며 따뜻한 우정을 나눕니다. 영화의 주된 장소죠. 고향 주막을 서성이는 이 세 청년은 각기 자신이 연출한 영화에 출연한 적도 있는 배우죠. 와서 공부해라, 어? 밑탱이 맞은 데 아프면 치료비 청구하고. 양익준 감독님 같은 경우는 똥파리에서 건달. 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차 좀 세워봐. 그리고 박정범 감독님은 무산일기에서 탈북자를. 이병허 지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어? 윤종민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감독이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하정우에게 지지 않는 연기를 보여준다고 상당했죠. 이 세 분의 캐스팅이 장렬 감독님께서 그냥 술자리에서 지나가듯이 얘기한 걸 또 덥서 세 감독님이 물었고 그걸 또 감독님께서 놓치지 않고 계속 영화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니까 함부로 그런 캐스팅 수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병헌 감독님께서도 연기에 도전하셨었는데 앞으로 해보고 싶으신 캐릭터 있으세요? 굳이 해야 한다면 아비정전의 아비? 좀 고독하고 반항기어리면서도 외로운 이미지. 본인의 실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역할이니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국수 처먹는 게 웃기잖아. 나가주시겠어요?
새 남자는 예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형이 너는 나중에 조촐하게 자고 예리 없을 때 소주 한잔 합시다. 응? 야, 예리는 어디 갔냐? 예리요? 대림동 갔대요. 친구 만나러. 정범은 예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종빈이 못마땅하고 얼마 전... 형 어디 가? 잠깐 나갔다 올게. 야 어디 가 인마? 결국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향한 곳은 여기서 뭐 하시나? 이렇게 나와서 예리 혼자 기다리고 싶었냐? 아유 예리야 빨리 나와라 춥다. 그렇게 새 남자는 오매불망 예리를 기다리죠. 웬일이에요? 여기도 나와있고. 사실 한예리 씨 하면은 동창생도 그렇고 코리아도 있고 해모도 그렇고 뭐 탈북자 혹은 그 조선족 그 연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배우인데 이번 영화에서도 연비안에서 내려온 여자 역할을 연기했어요. 하지만 전작과 좀 다른 게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그러는 거야.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중국 와서 바람 피우고 날 낳은 거라고. 그 중에서 예리는 중학교 때 연변에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투리를 쓰는 설정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걸 넣게 되면 또 다른 또 설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서울말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잔잔한 영화의 반전이라고 해도 되고 볼거리라고 해도 되겠죠. 바로 카메오의 등장인데요. 익숙한 인물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주연급 배우들도 많이 등장을 해줬죠. 이 아저씨 여자친구 있었겠어요? 당연하죠. 정봉 아저씨 얼마나 잘생겼는데. 아, 지 여자친구가 북한에서 진짜 예쁜 미인이었대. 감독의 전작인 경주의 여주인공 신민아가 탈북자 정범의 전 여자친구로 깜짝 출연하는데요. 나 내일 저 사람 따라서 미국 간다. 오빠도 같이 갈래? 그녀는 아직까지 정범을 잊지 못해 함께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정범은 예리를 두고 떠날 수 없었죠. 그럼 나 한 번만 안아주라. 내가 한 번만 좀 안아줘요. 그럼 우리 갈게. 그런 그녀의 곁을 지키는 남자친구로 배우 김태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역대급 카메오가 등장합니다. 맥주 있어요? 바로 예리의 이상형, 오토바이 남 유현석인데요. 짧은 분량이지만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장들은 못돼가지고 돈을 안 줘. 어떡하지? 또한 정범의 월급을 떼먹고 모른 척하는 악덕 사장은 김의성이 맡아 연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부산행에서 극한의 이기주의를 보여줬던 김의성은 춘몽에서 악덕 사장이지만 아내의 말엔 꼼짝 못하는 남자로 관객에게 웃음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사장님. 너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가. 이 밖에도 휠체어 탄 예리 아빠는 그 영화 제작자인 이중돈 대표님. 또 양희준의 후배로 나오는 건달은 조다란 씨. 그리고 점쟁이 역할은 강산혜 씨가 맡았는데 그 카메오인데도 그 캐릭터의 특성과 굉장히 잘 맞는 분위기를 가진 분들을 캐스팅했어요. 뭐가 궁금한데? 사주 보려고요. 아빠랑 저랑. 아버지는 오래 살겠네. 이런 쟁쟁한 카메오 덕분인지 장률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쉽고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일 웃겼던 게 영상자료원 영화관에서 1분 동안 계란 껍데기만 까고 있고 문 열었다 닫았다 응? 국수 처먹고 있잖아 계속. 이게 무슨 영화야 이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익준이 초 1분 넘게 계속 계란만 깐다고 막 욕하던 영화가 다름 아닌 장렬 감독의 첫 장편 당시라는 영화죠. 다른 감독님의 영화를 넣으면 좀 욕보이게 될까 봐 본인의 영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배우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영화에서 배우들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화의 배경인데요. 각 언론사 건물들이 밀집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옆 동네죠. 아직 옛 정서가 남아있는 수색이란 동네인데 아, 난 진짜 저기 진짜 죽어도 가기 싫어. 저기는 사람 냄새가 안 나. 이 춘몽의 인물들은 옆 동네 사람들이 인간미가 없다면서 싫어해요. 사실은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영화 좋아하니까. 아휴, 난 영화가 싫어. 아, 저쪽 동네 진짜 가기 싫은데. 방송국 밀집 지역인 상암동과 이 수색동을 잇는 그 지하 통로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이
그 통로를 걷는데 이 끝지점이 계속 멀게만 보이는 것이 뭔가 갈 수 없는 곳 같기도 하고 이 모자란 세 남자들에게는 무서움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감독님께서는 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진 이 주인공들에게도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초반과 중반 또 후반까지도 흑백 영상을 사용했다고 해요. 영화 내내 산울림의 노래가 흐르잖아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그 인물들이 또 평화롭지 않은 공간에서 묘하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술 먹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묘하게 평화롭고 그 자체가 저한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날아가는 저 새도 자 모두 다 사랑하리. 지금까지 영화 춘몽과 함께 하셨는데요.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이 영화의 시청 포인트는 뭘까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꿈이야? 그래서 예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보다는 그 현실과 꿈이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지는 그 순간 자체를 체험하는 게 저는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거든요. 사실 그런 체험은 영화에서만 가능한 거니까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영화의 시청 포인트는 뭘까요? 이 영화의 추천 포인트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그리고 무산일기, 똥파리를 보신 후에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 훨씬 재밌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아마 이 영화의 감상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 춘몽, 지금 BTV 신작 VOD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야, 예리가 좋아! 한 여인을 좋아하는 한심하고도 사랑스러운 세 남자.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해요. 예리 씨, 저도 영화 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춘몽.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